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이벨 코리아 지분 인수 작업을 마쳤습니다. 치열해지는 이커머스 경쟁 속에 신세계 그룹은 이번 인수로 온오프라인 유통의 시너지로 승부수를 짓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11일 이베이 코리아의 모회사 아폴로 코리아 유한회사의 지분 80.01%를 인수하는 안건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오늘 최종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마트는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5천억 원대 투자를 단행한 만큼 이커머스는 물론 유통판 전체를 재편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마트는 우선 이번 인수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 이마트 이베이, 쿠팡의 3파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11번가 롯데온까지 가세하며 업계 내 긴장도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이번 인수는 의미가 큽니다. 신세계그룹은 온오프라인 통합 부문에서 확고한 유통사업자로 거듭난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향후 4년간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에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뿐 아니라 이베이, SSG.com 등 온라인 플랫폼의 공생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막대한 인수 비용과 추가 투자에 따른 단기 실적 악화 등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마트, 이베이 연합군의 등장으로 국내 이커머스 2차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온라인 선점이 유통업계의 생존 키워드가 된 만큼 신세계 그룹이 어떤 승부수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